안녕. 저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이제 원래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는 몇몇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매 시간마다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번거롭긴 한데 출첵하려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짧은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서랍 정리함? 정리함을 사러 갈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 때 화장대를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 화장품이 들어있는 쪽이 이쪽인데 진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리함을 사서 화장품을 조금 정리해볼까 해가지고 잠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화장을 하려고요. 여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이제 정리함을 사서 정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리함 사고 왔어요. 이렇게 제가 다이소 가서 사왔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투명 플라스틱 함입니다. 이걸 총 두 개 샀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이제 그러면 제 충격적인 서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너무 지저분하죠? 하하. 서랍을 열면 지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아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저희 트로시만 너무 귀엽네. 완전 장난 없죠. 이런 식으로 가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서랍을 다 정리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서랍에 있는 걸 다 꺼내볼 거예요. 다 꺼내볼 겁니다. 나 어떡해. 저 어떡하죠 진짜?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립스틱 보관함도 두 개 구매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랍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일단은 저 밥 좀 먹고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는 충무김밥이고 이거는 잡채입니다. 잡채 맛있겠죠? 여러분 이게 샤인마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설탕 뿌린 것처럼 이거 설탕 안 뿌렸거든요. 원래 방울토마토 진짜 별로 안 달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달아요. 그치?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웩. 장갑부터 낄게요. 일단은 이렇게 대충 닦았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화장품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 쓰는 화장품들은 싹 다 버릴 거예요. 그 전에 아이셔. 먼저 이렇게 렌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연 때, 스토마리 공연 때 그냥 잠깐잠깐씩 사용했어가지고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완전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렌즈는 싹 다 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장난 뷰러. 이거 고장나가지고 버릴 거예요. 고장난 새로 샀거든요, 뷰러. 이걸로 새로 샀습니다. 평소에 조금 깨끗하게 관리할 걸 지금 후회 중입니다. 먼저 붓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붓들은 아까 전에 사온 이런 긴 정리함에 놔둬줄 거예요. 짠! 이렇게 제가 안 뜯은 브러쉬도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놔뒀습니다. 짠! 이렇게 두 개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끝? 근데 아직 이렇게나 남았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정리하다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진짜 언제 쪽 거지? 블러셔거든요?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썼죠? 와, 이런 건 진짜 버리기 아깝단 말이죠? 근데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쓸 거면 버려야 돼. 글리터들은 빼놓고 그냥 이런 틴트들을 다 이쪽 안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다 블러셔들, 이거는 쉐딩. 다 블러셔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블러셔를 또 몇 개 찾아가지고 이쪽에 다 옮겨놨고 이 쿠션들 놔뒀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마스카라, 그리고 여기는 컨실러들. 그리고 얘는 블러셔고 이제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놔뒀고 얘는 쉐딩, 얘는 팩트, 얘는 헤어팡팡,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제 이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가 있습니다. 완전 귀엽죠? 선물 받은 이런 블러셔들과 쉐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이제 남은 공간에는 이 섀도우들을 놔둘 예정입니다. 온라인. 어떡해. 쌤. 어떡해요? 아니 저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떡해. 선생님 저 어떡해요? 어떡해. 얼마나 늦었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와, 저 진짜 당황했어요. 와. 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미쳤지, 내가. 일단은 다행히 첫날이라서 쌤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진짜 이런 애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거 한 번도, 진짜 학교에 취약한 적 한 번도 없고 조퇴 이런 거 없는 개근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정리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드디어 제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2시부터 정리를 시작했는데 현재 시간은 3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약 1시간 40분 정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짠! 먼저 이렇게 위에는 이런 립스틱들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킨 로션 이런 제품들을 놔뒀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랍 보여드릴게요. 짠! 그래도 처음보다 완전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색조 용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기다란 것들을 놔뒀고 브러쉬, 그리고 쿠션, 블러셔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 놔뒀습니다. 뭐 선크림, 뭐 핸드크림, 헤어롤, 빗, 에센스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칸은 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 놔뒀고 뭐 이런 물티슈 이런 게 있고 화장솜, 뭐 스프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화장솜이 있고 여기도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샘플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깔끔하게 놔둬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완전 깔끔해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7교시까지 출석 체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 끝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출석 체크를 하면 인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해바라기 씨. 이거 맛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게 정리를 끝냈으니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거야. 너무 더워요, 지금.